이건가? 얼굴이 얼마만큼 나온지 모르겠네. 아유, 어제 술 조금 마셨더니 이렇게 하나? 아, 깨워줘서 고마워, 같아. 씻어야지. 이거 혼잣말 하지 치카 치카. 카카 제가 술 먹고 싶어 나쁘지 않은데 시켜 말까? 아 너무 양치하면서 떡을 수도 없고 무슨 말 하냐? 아 왜 상반신이 나오나? 아, 예능에서는 어떻게 지내는데? 모자이크! 운동을 해서 모자이크 나중에는 안 하는 걸로. 모자이크. 아, 귀찮아. 아, 로션 다 썼네. 배고프다 이제. 우리 왔어, 우리 왔어. 우리 왔어? 대박. 안녕하세요. 너 술을 어저께 적당히 먹어야지.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? 여 세상 뭘로 해? 아, 나는 무조건 라면 먹긴 해. 라면 아니면 짬뽕. 니가 끓여? 2, 3인분은 잘못 끓여. 혼자 먹겠다. 근데 대박이다. 라면 두 개를 550ml로 두 컵을 넣는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잖아요. 물. 네, 물이랑 조절할 때. 근데 그렇게 끓이면 또 싱겁잖아. 그래서 그치. 그냥 감으로 줄이잖아요. 맞아. 라면 봉지에 두개 끓이시 880ml 아, 써 있어? 써 있대요. 라면 잘 해요? 보통. 끓여주면 보통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어떻게 먹어요, 그럼? 보통은 기본으로 먹고요. 아, 어제도 라면 먹었는데 이러면 진짜 냉장고 열어서 먹일 거 없나 확인하고. 저만의 라면 철학인데 뭐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이 없어져요. 그래서 딱한 종류여야 돼요. 뭐가 들어가더라도 얼큰한 게 땡긴다? 그러면 청양고추만. 최근에 그 이연복 셰프가 뭐 끓여줬다는 라면을 보고 따라 했었는데, 삼겹살 라면. 삼겹살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. 저도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, 그거는 다시 먹고 싶어가지고. 재료가 그러면 있나? 삼겹살이 없어요. 삼겹살 사러 가야겠네. 또 라면마다 또 들어가야 되는 그게 또 따로 있어요, 다. 라면 오타쿠 같아, 저렇게 얘기하면. 근데 라면 좋아하긴 해. 라면 좋아해. 맛있겠다. 친구였어, 지금. 여 어디로 가야 되지? 이리로 가나? 아, 날씨가 좋네. 아니, 누가 마스크를 이렇게 길바닥에 버리는 거야? 그 아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허화 상태라는데? 아! 재활용품 막그 일반 쓰레기 버려가지고 치우질 못하고 있대. 쓸데없는 거 많이 알죠? 쓸데없는 건 아니지, 이게. 너무 잘못 입고 나왔나? 아, 라면도 사야 돼. 신라면은 가끔씩 먹어야 맛있고. 냄새가 제일 매운데, 아, 옛날엔 좀 맛있게 매웠거든요? 근데 요번에 조금 바뀌고 나서 그냥 맵기만 해. 라면마다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라면들이 있어가지고, 안 매운 거 먹을 때는 진라면, 매운 거 먹을 때는 열라면. 둘다 오뚝인가? 와,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예 모르겠네. 얼굴 이렇게 두꺼비처럼 나온 거 아니야? 마스크 써서, 와, 처음 와본데. 아, 요번 수박 하나, 한 번도 못 먹었는데. 파, 막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없나? 대패랑 데코용 파. 라면. 어? 신라면 없는데? 아, 집에 신라면은 있는데. 그러면 라면 살 필요가 없는데? 틈새라면 있네. 진짜 없네. 아니, 아예 새로운 거 먹을까? 이거 먹어봤어요? 이게 옛날에 나왔던 어떤 거래? 추억에만. 근데 내가 먹으면 어차피 안 먹었던 거랑 추억이 안 나지 않을까? 먹어볼까? 진짜 이거 할게? 그냥 라면 덕후 또 먹어봐야죠. 대패가 되게 많네, 양이.
저 이거 대패 삼겹살 그냥 이거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? 예, 예. 아까 앞에서 몇 개 하신 거예요? 아, 네. 몇 개 드릴까요? 그냥 이만큼 갖고 갈게요. 가세요. 네. 아, 나 칼을 못 쓰는데? 깐대파 이거 어떻게 저는 근데 원래 파를 잘 안 넣어먹어요. 아, 그래요? 데코레이션용이면 이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. 아, 대파? 주먹에서 빼면 돼. 아, 어, 네. 안녕하세요. 요, 생각해놓고 음료수도 없고, 물도 없고. 아, 땡기는 게 없는데? 에이, 안 살래. 원래 라면 먹을 때 탄산 먹으면 진짜 안 좋대요. 재료가 의외로 단촐하네요? 예,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더라고요. 사실 저는 파도 안 넣는 이유가 파가 들어가면 파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싱거워져요, 좀. 옆. 이제 먹은 설거지니까. 아,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?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. 이틀 정도? 네. 어머님이 집에 이제 자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를 해주시고 가거든요. 아... 제가 한번 먹으면 설거지가 많이 나와서. 삼겹살 라면 어떻게 되는데? 아, 근데 그때 처음에 시도했던 거라 괜찮았나? 두 번째 하면은 꼭 실패할 가능성이 제일 큰데. 자신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? 저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부담 없이 맛 없어도 그냥 먹으니까 누군가가 맛을 본다?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는 안 하니까 잘. 라면은 뭐 끓여도 맛있으니까. 라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첫 번째 물 조절, 그다음 라면 익힘 정도. 라면은 내가 볼 때 뭐 막 하려는 것보다 기본 충실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TV에서 맨날 뭐 파가 들어가면 맛있다 뭐 막 그래가지고 파를 한번 왕창 넣어봤는데 너무 싱거워져가지고. 아, 왕창은 아니구나. 파를 솔직히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. 파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. 아니,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라면의 본질 맛이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아예 그냥 다른 맛이 되는 느낌? 백종원 선생님 거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. 따라해보고. 아, 저 한번 그거 파기름 낸 다음에 일반 라면에 이제 볶음라면처럼 해먹는 백종원 선생님 거 보고 따라했다가 파기름 낼 때 그 스프를 넣고 뭐 하라 그랬거든요? 다 태워먹어가지고. 제가 뭐 잘못한 건지 다 타가지고. 근데 아까우니까 그냥 끝까지 해갖고 만들어서 먹었거든요. 근데 우와, 맛이. 어, 그. 아, 무슨 탔는데 상한 맛? 막 그렇게 돼버려서 그 다음부터 안 해요. 선생님 씨 요리 실력이 상주하라면은 그러면은? 아, 저는 아예 하죠.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, 그죠? 네, 먹는 건 좋아하는데 요리 자체를 아예 안 해서. 아니, 일단 칼질을 못 해요. 그래서 요리를 안 해요. 제가 칼을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있어가지고. 약수통 같은데? 이게 1인분, 2인분이 냄비에 써져 있어요, 라면이. 아, 그래요? 근데 1인분이랑 2인분을 저기에 맞추면 싱거워요. 아... 내가 볼 때 2인분 써져 있는데 에 맞추면 3개가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. 뭐 비싸구나, 그거야. 아, 근데 파는 진짜 데코레이션 거 아니야? 아,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넣을 거 아니야, 파? 어, 이게 지금 생각지도 못했어, 지금. 미리 해놓은 거. 아, 미리? 진짜 조심히 자른다. 가위야, 칼 아닌데? 아니, 저 어렸을 때 참치캔 따다가 거기 한번 손 빈 적이 있어가지고. 아... 심하게 날카로운 걸 무서워해요. 저는 대충 끓여도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돼지 기름으로 육수를 내서 끓이는 거랑 맛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고. 아, 이게 라면이 무슨 맛인지 또 아예 모르니까. 물 좀 많은 거 아니야? 많을 것 같은데? 갑자기 물 많아 보여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죠? 감 안 잡히죠? 저는 지금 컵으로 처음에 한 다음에. 네, 저도 약간 지금 물을 왜 버리는지. 이게 라면이 제가 처음 보는 라면이라 왠지 좀 싱거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행복라면? 이거 봐, 이거는 물 500ml네. 아, 근데 짜면 물을 넣으면 되잖아요, 사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어? 아,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. 왜? 싱거우면 다시다나 소금 넣으면 되는데. 짜면은 물 넣으면 진짜 맛 없어져요. 아, 그래? 네, 그래서 차라리 싱겁게 끓인 다음에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을 넣는 게 낫지. 어우, 완전 냉동이네, 이거. 그냥 보통 그렇게 냉동이면 어떻게 합니까? 어? 그냥 이대로 봐요. 손으로. 분맛이 들어가는 거다, 이제? 솔직히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혼자 먹을 때는 저거 설거지, 다 설거지잖아요.
여. 매운 거 좋아해요? 매워? 예? 네? 아니요, 하나도 안 매워. 근데 맵다고 써 있던데? 그래봤자 진라면 매운맛 정도 될 것 같아요. 어, 고춧가루까지 들어가는데? 네, 항상 필수죠. 오, 비주얼. 이름이 뭐예요 이거?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. 행복한 돼지라면. 야, 그 재밌다는데 행복한 돼지라면. 어, 괜찮은데? 근데 좀 짤 것 같아요. 아! 이거 추워추만 맛있네. 어우, 냄새 예술이 나는데, 와. 아, 근데 라면이 조금 아쉽다. 너무 옛날 느낌이다. 컵라면 사발면 그 면 말로. 근데 뭐? 아, 고기는 맛이 없어. 시시. 고기랑 같이 먹어야 되네. 아, 그래? 맛있네. 제가 물에 빠진 고기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. 맵다 근데 이거.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청양 고춧가루가. 저는 딱 여기다 캡사이신 한 두 방울 좀 넣어서 먹으면 막판에 이 파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 짠맛을 덜어준 것 같아요. 나 얘가 라면 끓여준 거 처음 먹어. 난 보통 내가 라면 담당인데. 조금 아쉬운데. 아, 내가 먹었던 라면 이게 아닌데. 와. 여.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? 커피 협찬 받으신 거 아니시죠? 네. 리얼이죠? 네. 어, 원래는 그 뭐지? 가루로 돼 있는 걸 뜨거움을 부어가지고 계속 먹었었는데 어머님이 이거를 사오셨더라고요. 이거 훨씬 편하더라고요. 허리스타. 아, 가을 공기 냄새 난다. 이런 것도 있어. 어, 이거 스팽글 그거지. 뭐야? 영생 어려운 거. 아, 어? 사진 두 개네? 네. 어. 저 맞춘 거래? 팬이 준 거예요? 네. 이제 술 많이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해장했고 이제 뭐해? 게임하고 TV 보고. 지금 형제 있을 때도 제가 그냥 이러고 있어요. 뭐 여기 앉아가지고. 여기 앉으면 이제 저쪽이랑 안 보이니까. 무섭겠다, 근데 보면은. 밤에 불도 안 켜고, 이러고서는 먹고 있으니까. 소주 한 병 딱 두고. 아니, 아까 저기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? 아니, 커튼을 치려고 하는데. 지금 이러고, 한 3초 정도 있었나? 서로? 나는 이렇게 앉아갖고, 라면 집다가. 엄마에 져가지고. 저 이상하게 생각했어. 아저씨였는데. 여. 아, 근데 앨범 때문에도 고민이 많아. 할 것도. 지금 어느 단계예요, 그럼 앨범 준비는? 0%. 0%. 부담은 안 돼요? 네, 이제는 딱히 이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. 발라드 할 거야? 고민 중이에요. 그리고 춤 한번 쳐보니까 다시 춤 추고 싶더라고. 아, 진짜? 타이틀곡을 댄스로 하기보다는 서브 같은 거? 네. 팬들은 좋아하겠다, 만약에 하면. 너무 지금 계속 다 발라드만 나왔어가지고. 그래도 가보겠습니다, 그러면. 오늘 라면 잘 얻어먹었습니다. 네. 잘했어? 게요.
아이고, 아이고. 어, 아! 아, 누가 채널명 얘기해준 댓글 있었는데, 지루하긴 하고.